안녕하세요. 오늘도 벌통 청소를 하러 나왔습니다. 그동안 토종벌을 키우면서 여러 번 실패를 했어요. 특히 겨울에 동사를 많이 하는데요. 그 원인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비닐 한 겹을 싸고 보온을 하면 바람도 들어가지 않고 더 좋은 줄로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비닐을 씌우게 되면 그 안에 결로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벌들이 모두 동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패 원인이 되고요. 또 한 번은 동생에게 한 통을 주었더니 관리 잘못하는 바람에 벌들이 모두 나갔고 저도 여기서 벌을 키웠는데요. 여기서 벌을 키우고 5월 달에 이 녀석들이 분봉을 하고 나서 그 튼튼한 벌이 몽땅 나가고 말았어요. 원인을 찾아보니까요. 그 안에 거미 때문에 거미가 들락날락하고 거미줄 때문에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분봉을 한 벌통을 이렇게 튼튼하게 키우고 있는데요. 20일에 한 번씩 이렇게 청소를 하러 옵니다. 청소를 하게 하러 오면 이렇게 보면 벌들이 이렇게 시체들이 있어요. 시체들이 있고 이런 벌들은 이제 수명을 다 했기 때문에 안에 있는 벌들이 이렇게 밖으로 물어냅니다. 지금 저 안에 보면 바구니 밑에 이렇게 보면 수많은 벌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꺼내 볼게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여기 한번 보십시오. 말벌도 있고요. 말벌. 말벌은 가을에 이 토종벌하고 싸워서 토종벌이 공처럼 또르륵 말들군요. 그래서 숨을 못 쉬게 만들고 열을 발산해서 말벌을 이렇게 죽이는 것 같아요. 저도 경험을 했어요. 이렇게 벌들이 시체가 많아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수백 마리 되죠. 그리고 청소를 하게 되면 여기 꽃가루처럼 이렇게 많이 나와요. 여기 창류판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꽃가루처럼 많이 보이는데 이렇게 만져보면 이 꿀을 만지는 것처럼 찐득찐득합니다. 이렇게 이 녀석들이 밥을 꿀을 먹고 벌집 같은데요. 벌집 꽃가루는 아닌 것 같아요. 꽃가루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애벌레 먹이를 주고 이런 가루가 밑으로 착륙판으로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방금 제가 이렇게 청소를 금방 했는데도 이렇게 보면 꽃가루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죠. 이렇게 한 20일 정도 되면 여기에 수북하게 쌓여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벌이 활동을 조금 하네요. 여기는 너무 추운 고장이다 보니까요. 이렇게 보온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여기 그 종이 부대 있지 않습니까? 종이 부대 세 겹으로 하고 이렇게 부직포로 이렇게 보온을 했더니 결로 현상 생기지도 않고요. 종이는 이제 미세한 구멍이 있기 때문에 물이 생겨도 이렇게 밖으로 배출이 되는 것 같아요. 비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패의 원인이 그런 거였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취미삼아 이렇게 벌통을 토종벌을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겨울에는 보면 이런 주변에 이렇게 이제 배설을 하게 됩니다. 제가 깨끗한 그 하얀 여기를 매달아 준 이유는 벌들은 보면 흰색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흰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주변에다가 이렇게 배설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네, 오늘도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했고요.
이 주변을 이렇게 보면 이 꽃가루처럼 벌집처럼 꽃가루는 아닌 것 같아요. 꽃가루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벌들은 보면 좀 깨끗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청소를 해줘야 되고 요게 이렇게 아 이 녀석이 벌이 한 마리 경비병이에요. 경비병 이 녀석 건들면 쏴버려요. 뭐 토종벌은 쏴봐야 별로 아프지 않지만은 그 목이 물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얼굴에 쏘이면 그 문제가 좀 달라요. 이렇게 불면 벌이 나오게 됩니다. 그 침입자라고 생각해서 경비병이 나오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깨끗하게 해줘야 돼요. 제 주위를 지금 빙빙 돌죠. 여기도 지금 나오려고 그러죠. 토종벌은 그렇게 사납지는 않습니다. 양봉도 그렇고요.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이 토종벌은 병도 잘 걸리지만 이 주기적으로 청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4년 동안 느낀 바인데요, 저번에는 여기가 12단이었거든요 그래서 3단 정도는 조금 꿀을 떠고 겨울에 넉넉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 꿀을 많이 남겨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쇠말뚝을 두 개씩 박아서 아무리 강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랬더니 뭐 별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올해는 이제 봄에 벌 받는 것도 요령이 있더군요. 통 속에 그 밀랍을 발라주든가 아니면 꿀을 조금 이렇게 발라두면 정찰병이 아마 자기 살집을 마련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저희 아버지께서도 항상 밀랍을 이렇게 뭉쳐서 벌집 안에 이렇게 끼워 놓더군요. 그리고 요 주변에서 밀랍을 태우더군요. 그러면 그 밀랍 냄새를 맡고 벌들이 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 어린 시절에 배웠지만 그래도 그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막 생각이 나고 해요. 초등학교 때 이제 아버지께서 벌을 많이 키우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이렇게 많이 난다. 저 위에는 이제 봄에 벌을 받으려고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많이 이렇게 설치해놨거든요. 여기는 현재 5통 이렇게 설치해놓고 다른 곳에도 이렇게 5통 설치를 해두었습니다. 올해는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서 벌을 좀 더 키우고 싶어요. 한 통 키우나 10통 키우나 정성은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감사합니다.